한국 시간 기준으로 2022년 7월 28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북서태평양 구역에 태풍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상청에서 5호 태풍 송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에 다섯 번째 태풍 송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송다는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였던 2004년 18호 태풍이 유명하였습니다. 이번 태풍 송다의 진로도는 교과서적인 태풍 진로도와 약간의 벗어나는 진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121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12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65km, 35노트의 열대 폭풍 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국 JTWC에서는 이 5호 태풍 송다를 7월 29일 금요일 새벽 1시 20분 현재 기준 아직 TD 수준도 되지 않는 열대요란 단계로 해석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리핀 해상의 거대 저기압성 순환 내 이 소규모 저기압성 순환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이 태풍 송다의 경로가 바뀔 수 있으며 태풍 송다의 중심으로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 송다는 괌 부근 해상에서 발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 남단을 따라 오키나와를 통과하여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진출하여 서해상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여름철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C자 형태로 곡선을 그리면서 이동하는데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호 태풍 송다가 한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를 살펴보면 태풍이 서해안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연안에 치우친 경로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중국 산동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는 시기인 7월 30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제주도와 서해안은 태풍 가장자리에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주도와 서해안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배편이나 항공편의 결항이나 지연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